채널 URL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URL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유튜브에 접속을 하고 내 채널을 들어갑니다. 브라우저에서 주소란에 URL을 복사합니다. 이 채널의 ID 기반이 바로 URL인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문자로 URL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URL을 지금 밑 하단처럼 여주.com.info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자 해서 지금 맞춤 URL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알수 없는 문자들로 된 URL을 이렇게 여주.com.info로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바로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널 개설 후 최소 30일이 경과되어야 하고 채널의 아이콘과 채널 아트를 업로드를 완료가 되어야 URL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 URL을 만드시 맞춤 URL은 1번에 3번까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후에 주소 변경은 불가하고 삭제 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위의 단계를 통해 맞춤 URL을 즉시 신청할 수 있고요. 이전에 여러 가지 문자로 된그 URL이 비활성화되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주컴 정보에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맞춤 URL을 설정을 할수 있겠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URL이 이렇게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 문자들의 복합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맞춤 URL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콘을 눌러서 구글 수정하는 화면으로 가셔서 여기 연필을 누르시고 이름을 그 URL로 쓰고 싶으신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확인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름 변경. 네, 여주컴 인포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가셔서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시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급 설정 보기로 이렇게 가시면 유튜브를 원하는 대로 설정하기 맞춤 URL이 있습니다. 맞춤 URL에 자격을 충족한다면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URL을 여주컴 인포 조금 전에 수정한 그 URL이 뜨죠. 이렇게 해서 URL 맞춤 이용 약관을 읽었으면 이에 동의합니다를 체크를 하시고 URL 변경을 눌러주시고 youtube.com/c/여주컴인포 이렇게 변경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선택한 URL 확인.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연결을 한번 URL을 넣어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점 여주컴 인포 대소문자는 가리지 않네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YCI를 대문자로 했었는데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또는 C자를 없애고 이렇게 접속을 해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그래서 URL이 전에는 여러 가지 문자로 됐는데 이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 URL을 이렇게 짧은 URL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맞춤 URL 변경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 고향 여주.